스쿼트 하면서 허리 말려도 괜찮아요. 이거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제 구독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벨트 스쿼트를 할 때는 허리에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보면 이 무게 자체가 이렇게 고관절, 골반 쪽에 이렇게 실려있죠. 허리에 실려있는 무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허리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 없이 허리를 구부리나 버딩크가 일어나나 허리가 말리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바벨 백스쿼트죠. 이 바벨 백스쿼트는 좀 달라요. 제 상체가 이 바벨을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허리가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 허리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게 맞아요. 왜 이게 자연스러운 게 맞냐면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흔히 오레궁뎅이라고 하죠. 전망경사. 이렇게 허리를 딱 꺾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쪼그려 앉으려고 해보세요. 쭉 가다 보면은 뭔가 골반이 딱 걸리는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골반이 걸리는 지점을 못 느끼고 허리가 뒤로 말리면서 이렇게 앉아지거나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냥 우리 몸의 구조 때문인데 제 골반이 이렇게 있고 허벅지 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리궁뎅이를 만들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요. 그럼 허벅지 뼈가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어져서 가다 보면은 턱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아야지만 허벅지가 올라갈 공간이 많아지면서 더 편하게 앉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리에 힘을 주고 스쿼트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허리에 힘을 주지 못하게 되고 엉덩이가 뒤로 말리면서 버딩크가 생기고 다시 허리가 세워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바벨 백스쿼트죠. 근데 내가 바벨을 등 뒤에 짊어지고 앉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울까요?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허리가 말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바벨 백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 등 뒤에 바벨이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앉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상체가 이 바벨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즉 모멘트, 엉덩이로부터 이 거리, 모멘텀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때 계속 이 허리를 얘네들이 누르고 있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 허리에 구부러짐이 발생한다? 보세요. 제 몸통이야. 제가 만약에 몸통을 구부리지 않고 평평하게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잘 내려가면 얘가 아무리 누르더라도 이 단단함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허리가 이 정도 말려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허리가 말려 있겠죠. 그때 누르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죠. 엄청난 압력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 백스쿼트라는 운동 자체 애초에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어서 내 몸이 자연스럽든가 말든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쿼트를 할 때는 몸통을 물통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버딩크를 안 일어나게끔 몸통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뭐 누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발목이 뻣뻣해서 그렇다. 발목을 늘려라. 햄스트링이 뻣뻣해서 그렇다. 햄스트링 늘려라. 그 다음에 뭐 중심이 안 맞아서 중심을 잡아라. 뭐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헬스장에서 정작 스쿼트는 얼마 안 하고 그냥 뭐 약간 물리치료 같은 것만 맨날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스쿼트라는 거를 하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을 하나 가르쳐 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접근법은 제가 스바스라는 온라인 스쿼트 강의를 만들면서 버딩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스바스라는 스쿼트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란에 구글 폼 작성하는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다가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은 스바스 오픈하는 날에 할인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딩크 해결하러 한번 가보시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냐면 이 스쿼트에도 레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도 선수들이 버딩크 없이 완전 풀 스쿼트 딱 하는 걸 레벨 1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요 정도에서 버딩크가 일어나는 거를 한 레벨 6, 7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레벨 10까지 가려면
한 번에 레벨 10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는 7, 8, 9, 10 각각 단계를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그냥 내가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높이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이프티 발을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스쿼트를 합니다. 그때 버딩크가 일어나지 않는 선, 내가 딱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그냥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좀 짧게 앉겠죠? 그리고 일어나고, 평소보다 조금 짧게 앉겠죠? 그리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무게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100kg야. 그럼 내가 평상시에 100kg를 10개를 해. 그럼 100kg를 10개를 해요. 그 다음에는 무게를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한 칸 낮추는 거예요. 한 칸 낮춰서 아, 이제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무게를 꽂고 내가 버딩크 없이 또 거기까지 앉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내가 버딩크 없이 앉을 수 있고 똑같은 무게, 똑같은 횟수로 진행할 수 있다면 또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고 레벨을 올리는 거죠. 깊이를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깊이를 늘려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버딩크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 발목의 가동성도 해결될 거고, 햄스트링 타이트한 것도 해결될 거고, 뭐 중심이 안 맞는 것도 해결될 거고, 결국에는 우리 몸은 어떠한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구조가 같이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쿼트를 버딩크 없이 깊이 앉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이 거기에 맞게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라고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딩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버딩크 사실 바벨 운동에서는 위험한 동작이 맞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버딩크 하면서도 뭐 안 다치는 사람 있지 않냐, 마치 그런 거죠. 담배 피면서 평생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버딩크 해도 평생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얘도 허리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피하는 방법을 오늘은 이렇게 레벨 나누기로 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스쿼트 허리 말림 개선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방법이고 이게 가장 빨리 개선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법도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작한 스바스라는 온라인 강의에는 이런 접근법들이 넘쳐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